그다음에 의상을 입었느니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한번 하고 이제 말을 한참 하다 보면 지치니까 옛날 사람들 웅변할 때 특히 저 일본 영향 많이 받은 사람들 참 듣기 싫었죠. 옛날 연설하는데 보면 그죠. 생각하느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런 방식으로 숨을 들이쉬었다가 그다음에 하고 내뿜는 숨입니다. 여기다가 이 입에서 뿜는다 그러면은 뭐예요? 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호흡이 되는 거죠. 호흡하면 들이쉴 호흡, 그다음에 내뿜을 흡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복자는 복자도 뜻에 따라서 많죠. 자, 내복. 내복 할까요? 그냥 복장 할까요? 내복 입고 여기다 내복약 입고 내복약 그다음에 복종이라는 것이 있죠? 단어 일단 생각나는 대로 내복이다 그러면 안에다가 입는다라는 입을 복자 내복약 하면은 복용한다라는 먹는다라는 뜻 그다음에 복종하면은 뭐예요? 따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글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복이다, 내복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내 몸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글자는 육다롤자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육다롤. 자, 몸, 몸에.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병부절자입니다. 절도 있게라는 뜻이죠. 무릎 꿇을 절자니까 절도 있게라고 하는 병부절에서 나오는 이 절입니다. 무릎 꿇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도 있게 잘못된 것을 잘 맞춘다라는 겁니다. 조절하고. 그죠? 조절. 조절 개념이 되겠죠. 잘 조절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헤아린다라는 또우자. 그죠? 조절하기 위해서 내 몸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춥거나, 추우면은 그래서 옷을 더 입고, 그 다음에 그죠? 몸의 그 온기를 조절을 해야 되고, 더우면은 벗고 조절하는 것이 되고, 몸에 병이 들면은 약을 먹어서, 그 다음에 병든 상태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부절에 절이라고 하는 건 조절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헤아린다. 그죠?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이 나오고 또 하나는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무슨 의미로도 보냐면은 자, 배주어의 변형으로도 본다 그랬죠. 다롤자를 배주어의 변형으로도 보는데 자, 배가 뱃사공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배를 그죠? 똑바로 갈수 있도록 잘 통제하는 것. 그죠? 절도 있게 통제해서 헤아리는 것이다 라는 이런 뜻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육달, 달월자에 그대로 달월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육자의 뜻이 있고, 배주의 뜻이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세 개가 다 뭐가 있다? 가득 차면 비게 되고, 네, 영어 소식 이제 나오셔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줄어들고, 서로 간에 불어나는 이런 측면에서 같기 때문에 붓으로 쓸 때는 요 글자로 통일해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상이라고 할때 의자는 자 윗상자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고 팔로 그저 끼어서 입는 윗도리를 표현합니다. 보통 그죠? 윗도리 웃옷이 되고 상이다 그러면은 떳떳할 상자, 우러를 상자가 되고 밑에 오드이자가 들어가니까 아래를 이렇게 가려서 떳떳하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랫도리를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아랫도리상, 윗도리상. 그래서 윗도리의, 윗도리가 되고 통칭해서 대표할 때는 의자로만 쓰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 의상실이 참 많았는데 요새는 전부 다 요새는 뭘로 변했던가요? 부티크. 자, 맞춤집도 또 요새 없어졌죠, 또. 어쩌다 어쩌다 이제 한두 개 정도. 남성 옷들은 그래도 맞춤집 좀 남아있죠. 맞지? 양복점이라고 좀 남아있죠. 그때도, 아, 양복. 양복은 이렇게 되네. 그죠? 양복, 한복. 서양복.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한복. 우리나라 원래 복장, 한복. 이렇게 저같이 보면 이건 또이 한복은 한복인데 개량했다 그래서 개량 한복 이렇게 입으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전통을 잊어버려가지고 요새 뭐라고 하냐면 대체로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어디 절에 다니세요 그래요. 그 절에 절은 그나마 그 전통이 좀 있다 이 소린가요?
선뜻 왜냐하면 집도 옛날 그래도 기와집 형태가 되고 하니까